팀리더를 하고 싶어서 팀리들한테 내가 만든 점심을 먹여주고 싶다라는. 진짜 맛있다. 아니 사장님이 미쳤어. 언니 너무 많아요. 맛있어. 이걸 위험해서 먹냐? 와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성범이 똥꼬에 지금 불나고 있거든요. 괜히 왔다. 여러분 저희 호캉스 왔어요. 안녕. 호텔 진짜 오랜만에 온다. 그치. 지금 이 광경을 처음 보는 부산 시골 소년. 촌놈이라고 했지. 아. 아니 원래 저희가 그랜드 하얏트를 한 진짜 조금 와봤거든요. 한두 번? 근데 이 뷰를 아예 처음 봐요. 밑에 잔디밭 뷰만 있거나 그랬었는데 이 뷰 아예 처음 봐요. 와 진짜 예쁘다 뷰. 그리고 원래 여기가 수영장이었나봐요. 근데 지금 겨울되고 여기가 아이스링크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 또 갈 거예요. 입장료 10% 할인된다 해가지고. 하잉. 여러분 그리고 제가 눈썹 탈색을 또 해가지고 눈썹이 없어졌어요. 저희가 오랜만에 진짜 온 게 요즘에 조금 뭔가 무기력하기도 하고 좀 힐링할 겸? 저희가 사귈 때 초반에는 호캉스를 되게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호캉스를 좀 추억을 해볼까? 하고 그냥 무작정 예약해서 오게 됐어요. 원래는 내일 예나 언니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 결혼식 때문에 당일치기로 그냥 오려고 했는데 그냥 온 김에 호캉스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전날 내려오게 됐습니다. 올라온 거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너무 몰골이라가지고 화장을 해줄 거예요. 오늘 호캉스를 할 건데 원래는 수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수영장이 아이스링크장이 돼가지고 수영은 못할 것 같고 일단 룸서비스 시키고 막 여기저기 그래도 데이트를 좀 알차게 할 거여가지고 메이크업을 얼른 시작해주도록 할게요. 원래 제가 기차에서 화장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차에서 화장을 하니까 너무 막 피부도 건조하고 메이크업이 많이 뜨더라고요. 피부가 좀 난리가 난 상태인데 입술 건조한 거랑 코 밑에 다 뜨고 지금 난리 났어. 내일 조금 화장을 여러 가지 할 거고 오늘은 진짜 그냥 데이트할 때 문제 없을 정도로만 할 거예요. 내일은 사람도 많이 안 나니까 공들여서 하고 오늘은 오늘은 진짜 대충 할 거야. 제가 그리고 아까 막 급하게 기초를 챙겨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초를 제가 이거밖에 안 갖고 온 거예요. 이거랑 시카크림밖에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또 히알루로닉 크림 나오고 나서 히알루로닉 크림을 진짜 너무 잘 사고 있잖아요. 그거를 놓고 와가지고 아까 올리브영 들려서 샀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안 그래도 이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기획세트로 판매를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획세트로 사면 싸다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또 직접 구매를 했어요. 요게 지금 요렇게 원 플러스 원 더블 기획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바로 올리브영으로 달려가시거나 올리브영 어플을 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집에서 기초를 할 때는 진짜 홈케어를 여러 가지를 두고 피부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여행을 왔을 때는 성범이도 쓰고 저도 같이 써야 되니까 항상 어떤 걸 써도 무난한 조합을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웰라쥬 히알루로닉 앰플이랑 시카크림 조합이었는데 이 히알루로닉 크림이 나오고 나서는 제가 출장을 가거나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무조건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게 궁합이 진짜 잘 맞아요. 일단 얘로 피부를 한번 닦아내줄 건데 이런 스펀지 깨끗한 면으로 앰플을 좀 흡수시켜주면서 기차를 타면서 생긴 노폐물들을 좀 없애주고 아무리 꾸안꾸를 하더라도 피부 메이크업만은 깨끗해야 된단 말이야. 진짜 눈썹만 그리더라도 피부가 제일 깨끗해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먼지가 묻어나오거든요. 보이세요? 이렇게 먼지가 묻어나와요.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앰플을 한번 이렇게. 앰플은 진짜 말해 뭐해템. 제 주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써보기 시작한 분들이 되게 많다고. 뭔가 이제 웰라쥬 이 앰플이 유명해지게 된 게 저의 그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앰플은 썼을 때부터 제가 느꼈던 게 있었거든요. 진짜 쓰자마자 이건 유명하지 않은데도 얘는 무조건 유명해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내가 유명하게 만들었다는 진짜 아니고 그냥 이거의 제품력을 다들 알아봐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저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웰라주 앰플만으로도 영업을 당해서 쓰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뭔가 그거를 뛰어넘을 것 같은 게 이 히알루론이 크림. 이 크림은 진짜 유튜버분들이 다 극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크림도 사실 진짜 테스트 때부터 제가 너무 그 영광스러운 기회로 써보기 시작했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소개해서 이거를 또 어떤 말을 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는 상태거든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웰라주의 신제품인데 히알루로닉 100 앰플을 정말 그대로 크림으로 만든 것 같은 너무나 100점짜리 크림이에요. 저처럼 심한 건성이거나 속건조이신 분들한테 진짜 강추드리는 크림인데 사실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을 거고 이 크림을 아직 안 써보셨는데 웰라주의 다른 제품은 한 번이라도 써봤다 하는 분들한테는 꼭 써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크림이에요. 제가 이게 TMI이긴 한데 이 크림을 출시하자마자 그리고 출시 전부터 사실 제가 영상이랑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노출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겨울에 웰라주 마켓 진행했을 때 이 크림의 작은 샤쉐가 샘플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사쉐에 조그만 샘플을 써보시고 이미 너무 반해가지고 본품을 구매했다고 해주신 소중이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 크림은 진짜 광고를 떠나서 입 아프게 추천드리고 있고 꼭 한번 써보셨으면 하는 그런 크림. 이걸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좋은 크림이에요. 이 크림이 제형이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형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딱 보면 좀 프라이머 바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딱 피부에 얹었을 때 딱 스무스하게 좀 이렇게 싹 피부에 겉돌지 않게 흡수가 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이 크림은 약간 시카 크림이랑 다른 게 시카 크림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묽은 느낌의 크림이라고 하면 이 크림은 살짝 스무디한 그런 제형이거든요. 약간 샤베트 같기도 하고 프라이머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되게 신기한 제형이에요. 사실 이 크림을 딱 받아봤을 때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제형이었거든요. 피부에 녹아들면서 진짜 얇게 샤 하면서 발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 가볍거나 수분감이 금방 날아가는 그런 크림이 아니에요. 이게 밀도가 되게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수분감을 속수분을 꽉 채워주면서 겉수분까지 꽉 잡아주는 딱 그런 크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꼼꼼히 발라야 돼. 기차 타고 왔을 땐 피부가 이 속까지 건조해지는 것 때문에 이 유분을 또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크림이랑 앰플이랑 조합이 진짜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제품들은 각자 다른 제품들을 같이 매치를 해서 써도 사용감이 진짜 좋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미 쓰고 있고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화장품들을 보면은 같은 라인을 쓰면 좋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히알루로닉 크림을 기다리기도 했고 이 히알루로닉 크림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같이 써봤는데 진짜 궁합이 제가 썼던 어떤 궁합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 두 개 다 흡수도 빠르고 끈적임도 없고 대신에 속수분을 확 잡아주다 보니까 이 수분감들이 차곡차곡 좀 탄탄하게 쌓이면서 결 사이사이 촘촘하게 수분이 좀 메꿔진 듯한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요. 진짜 이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되게 좋은 게 제가 수분 프라이머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한번 메이크업을 바로 할 때는 이렇게 한번 스펀지로 결을 따라서 흡수를 한번 더 시켜주고 메이크업을 하면 메이크업 진짜 잘 먹어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아까 요거 기획 세트 사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올리브영에 가면 이번에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올리브영 세일 기간인데 그때 가면은 요 원 플러스 원 기획 세트를 정가 39,000원에서 올영 세일 기간에 25,4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요거를 조금만 더 늦게 샀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3월 2일에 딱 맞춰서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올영 들르시는 김에 겟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쿠션을 안 가지고 와서 이걸 또 샀어요.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비건 쿠션 19호 포슬린. 제가 이 워터벨벳 파운데이션 엄청 좋아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쿠션 버전을 안 써본 것 같아가지고 얘를 쓰려고 사왔습니다. 이거 파데 버전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 19호 컬러가 너무 예쁜데 이것도 파데 컬러랑 비슷하게 빠진 것 같아. 그리고 얘가 보면은 이 퍼프 자체가 되게 벨벳 같은 퍼프인데 이 제형 자체는 되게 시원한 약간 좀 워터리하기도 하고 딱 진짜 이 워터벨벳 이름이랑 잘 어울리는 제형이에요. 딱 피부에 닿으면 되게 시원해요. 촉촉한 듯 뽀송한 제형이랑 이 완전 보송한 벨벳 소재의 퍼프랑 궁합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 원래는 제가 클리오 쿠션을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사고 싶은 호수가 있더라고요. 먹고 싶은 데 있는데. 어? 어디 어디? 여기서 얼마 안 멀어. 좋아 가자. 근데 네가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뭔데? 우레옥 한번 가보고 싶어. 어 나 우레옥 가고 싶어. 그래? 평양냉면. 어 여기서 15분밖에 안 걸려. 오!
저 평양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원래 평양라면 진짜 나 먹는데 약간 진짜 행주밥 맛 나고 좀 너무 별로였단 말이지? 엄청 싫었는데 처음 먹었을 때는. 그 다음 먹었을 땐 또 괜찮더라고. 평양냉면을 제가 먹게 될 줄 몰랐거든요. 저번에 곰탕 먹으러 가가지고 성범이랑 성범이 친구가 평양냉면을 시켰는데 맛있더라고요. 그 국물이 좀 생각나긴 하더라. 부력이 다르긴 다르대. 그리고 네오쿠션 23호 이걸로 쉐이딩. 쉐이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이딩 이걸로 그냥 대충 이렇게만. 핫킷 홀리몰리 레이어 팔레트 블루밍 바이브 여기서 요요 제일 연한 컬러. 지금 머리 색깔이 너무 빠져가지고 내 눈썹에 있는 요 색깔로 다시 염색하고 싶어요. 그래서 3월 2일에? 어? 3월 2일이면 올리브영 세일 시작 기간이네? 올영 세일이 그때 저는 미용실을 갈 겁니다. 마이브로우 펜슬 2호 이걸로 눈썹을 좀 더 섬세하게 잡아줄게요. 제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70만이 된다면 팬미더블을 하고 싶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팬미더블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가 쉽게? 약간 이런 그런 마인드여가지고 내가 감히 팬미더블? 약간 이런 생각이어서 팬미더블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정말 뜬금없는 부분에서 갑자기 팬미더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기차 타러 오기 전에 김밥을 쌌거든요. 근데 이 김밥을 싸고 KTX 타러 올 때 그 김밥을 싸서 가지고 오려고 종이 포장 용기를 시켰어요. 김밥 담을 수 있는. 근데 그 김밥을 담다가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팬미더블 했을 때 소중이들한테 내가 만든 점심을 먹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쨌든 팬미더비 부끄러워가지고 내 분수에 맞지 않아서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김밥을 싸다가 팬미더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난 내가 해준 김밥을 소중이들이 먹어주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약간 김밥만 해주는 게 아니라 포장 용기에다가 김밥이랑 샌드위치나 이런 거를 제가 팬미더 한번 제가 해봤잖아. 딱 한번 해봤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때 이제 그 도시락을 주문해가지고 먹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겠다는 거지. 저는 약간 남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요리해주는 것도 재밌고 소중이들한테 해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생각 같지 않나요? 섀도우는 이 정도로 컬러감이 보이는 정도로 해주고 음영감만 줄게요. 쌍수도 빨리 다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쌍수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고민 중인 게 있어요. 제가 또 아기를 낳고 싶단 말이죠. 근데 쌍수하면 아기 임신했을 땐 절대 못 하잖아요. 근데 또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이걸 언제 해야 되나 걱정이 아주 많구만. 입술은 이렇게 두 개 발라줄게요. 에스쁘아 더 슬릭 립스틱 크림 매트 발렌타인. 그리고 라카 젤링 누드 글로스 진저링. 요거 진짜 예뻐요. 약간 누드인데 복숭아빛 누드? 어? 나 카메라랑 눈 마주치지 않아? 끝! 여러분 저희가 부산에 있다가 오니까 정말 부산이 따뜻하거든요? 근데 우리 좀 약간 그늘 좀 봐봐. 나 잠깐 없어져. 근데 서울 사람들이 보면 우리 진짜 미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코트 입었잖아. 넌 정말 미친 거야. 얘 좀 보세요. 봄이야 봄. 난 어제 반팔 입기 시작했어. 진짜? 응. 근데 너 진짜 안 추워? 응. 헐. 나는 지금 이 살짝 보이는 맨다리도 좀 추운데? 저희 불고기랑 평양냉면 시켰어요. 맛있어? 인행 시키고 성범이는 성냉 시켰어요. 여긴 그냥 좋은 게 오이가 아니라. 맛있어? 달라? 근데 왜 이렇게 젓가락을 귀엽게 짚고 있어? 맛있나 보네? 맛있어? 참치리가 한번 먹어볼게. 아니 안 올 것 같아. 맛있지? 와 이거 국물 진짜 신기한 맛 난다. 고기 맛 나는데? 국물에서?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별도는 안 먹을까? 너 평냉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이유가 뭐야? 자극적이지가 않은데 묘하게 막 끌리는 맛이야. 밥 먹고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 을지로 근처에 카페가. 어, 그럴까? 뭐야? 와, 진짜 예쁘게 나온다. 서프라이즈로 왔어요. 여기 완전 핫한 카페 아닌가요? 을지로 세운상가 카페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거 맛있겠다. 카라멜 라떼. 호불호 라떼 맛있겠다. 바나나 맛있겠다. 바나나랑 호불호 먹을까? 빵 하나도 없다. 아, 진짜? 없어. 아니, 사장님이 미쳤어. 아니, 이거 우리 둘이 어떻게 싸줄게, 싸줄게. 아, 진짜 개웃겨. 언니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진짜 싸가자. 내일도 먹자. 아니, 언니 펄 뭐예요? 나 바나나 카라멜 라떼로 먹어. 어, 진짜 개 이뻐. 펄 뭐예요? 아니, 언니 펄 뭐냐고요? 이거 뭐예요? 딸기? 며칠 전에 왔어. 대박. 아니, 여기 서빙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더 보자. 여기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네. 와, 대박이다. 핫플로 안내해주세요. 와, 거울도 있다. 와, 진짜 개 크다. 우리는 성범이가 아이여서 아이 전용 좌석으로. 아, 그럼 저긴데? 저기 구석. 아, 너무 구석도 주목받으니까 적당히 눈에 안 띄는 대로 부탁드려요. 여기가 제일 눈에 안 띄게. 아, 여기야, 여기 할까? 여기. 아, 여기 괜찮다. 이거 잘했다. 너 왜 안 나오는 거야, 지금? 마침 숙소가 거기거든요? 용산 그랜드하이트? 아, 어.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생각났는데 또 마침 오래 오기 가까운 거예요. 먹어봤어요? 나 평냉 좋아해. 헉, 진짜? 성범이랑 우리 평냉 먹으러 온대. 여기 근처에 평냉이 많아. 진짜요? 어. 자, 딸기 라떼 천립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먹어봐. 아, 필동면은 여기 봐야겠네. 필동면도 맛있어요? 완전 빠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울에서는 처음 가본 거예요. 맞죠? 울주에 밖에 많아. 나는 두 번째. 부산에서? 부산에서만 먹었었어요. 이거 뭐예요? 무화과? 아, 이거 멋진 상식. 초코? 초파. 먹었다. 응? 욕도? 화만 난다. 초파. 신기하다. 어, 개많아. 이 사장님들 미쳤어요. 큰일 났다. 어, 도착했어. 아, 나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 아, 사장님,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예뻐. 아, 뭐 바나나? 우리 시그니처. 우리 바리스타 팀 진짜 대박이야. 나를 뚫었어. 나는 크림케이크가 제일 좋아. 장군이. 맛있어. 크림이 대박이야. 크림 대박이 나가. 크림 진짜 맛있어. 와, 개 맛있어. 이거 미쳤다. 아니, 개 맛있다. 왜요, 왜요? 바나나 브레드도 괜히 왔다. 이거 리얼 식품이야. 진짜 식품이라고. 내 피에서 설탕이 흐를 것 같아. 야, 진짜 이거 어떡해. 와. 1년 동안. 내년 10월까지 잡았어요. 직장은 뭐 어쩌고. 뭐 했냐? 내 직장 바로 그냥. 오자마자 아 여기다 이랬어. 떡볶이 선배님 알려주세요. 저도 서울에서 결혼을 안 해봐서요. 아니, 요즘에 핫한데 이거. 지금은 저희 유일이 언니한테 식폭행을 당하고 진짜 이거 신고해야 돼. 우리 진짜 폭력이야 이거. 식폭력. 와,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성범이 똥꼬에 지금 불나고 있거든요. 지금 엉덩이가 질펀해졌다고 하거든요. 일단 스케이트장이 입장이 10시까지여가지고 뭔가 온 김에 갔다가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요. 머리도 이쁘게 묶었어. 나 머리 귀엽지? 옷이랑 머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완전 찰떡이. 범이 지금 미쳤어요. 이렇게 입고 스케이트장에 가겠대요. 진짜 미쳤다. 아, 내 머리카락. 지금 이 표정과 몸짓은 어떤 걸로 의미하는 거야? 나 컨디션 안 좋다.
아는 걸. 근데 가져서 고마워. 영향을 위해서는. 이제 제 컨텐츠에 적극 참여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스케이트장에 추워도 가야 돼. 여러분 저희 못 들어갔어요. 원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9시가 마감이어가지고 못 들어갔고 내일 12시에 체크아웃하고 가면은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12시에 체크아웃하고 어차피 저희 언니 결혼식까지 할 거 없으니까 그때 가보려고 합니다.